감사합니다. 네. 오지은 씨부터 한번 답변해볼까요? 예, 예. 예. 강렬하게 복귀하셨으니까요. 네.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. 네,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렇게 도중 하차하는 그런 불운을 겪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. 그래서 좀 이번 작품을 왔을 때 좀 그 전에 못 보여드렸던 것들을 좀 강렬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좀 기대가 컸습니다. 그 두 캐릭터를 좀 비교해 보자면 둘 다 어떤 이제 환경에 의해서 자꾸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예전에 불어라 미풍화에서는 북한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 환경에서 오는 그런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었다면 이번 사비나 역할은 이 가정 환경에서부터 그 엄마의 죄를 좀 대속받고 물려받는 캐릭터이거든요.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지금 이번 드라마는 제가 죄를 지으면서도 항상 그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런 갈등감, 공포, 불안 이런 감정들을 계속 동반하는 캐릭터로 나와요. 그래서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면모들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캐릭터가 아무래도 화려한 캐릭터이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링으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결혼을 하고 첫 작품인데 예전엔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좀 저 자체도 안정감을 못 느끼고 약간 좀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아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릴렉스된 연기도 자연스럽게 좀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좀 뿌리를 내리고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껴서 그런지 현장에서 하는 연기들이 좀 더 자유롭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된 기반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하는 연기라서 저 스스로도 이 변화에 대해서 놀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든든한 뿌리 아래에서 멋진 연기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두 분 이제 또 재회하셨는데